안녕하세요. 바둑인문종합 다음 한수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 흑의 다음 한수는 어딜까요? 자, 이제 바둑인문종합 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떴습니다. 이때 흑이 뜰 수 있는 수는 뭡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렇게 뜨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101로 이렇게 둔 장면에서 흑의 다음 한수는 바로 이곳이겠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떴습니다. 이대로 두면 흑이 3점이 위험하죠? 자, 그러면 다음 한수는 바로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바둑 인문종합 이 다음 한수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로 이렇게 살아간 장면. 자, 흑은 어떻게 두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면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떠서. 두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로 뒀네요. 그러면 한 점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축이죠. 네, 축이 되려면 어디로 떠야 됩니까? 지금은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축이죠. 우리가 배웠던 이런 축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백이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흑이 이렇게 뜨더라도 흑 세 점이 위험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모양은 잘 잡으셔야 돼요. 저런 장면에서 축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축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 되겠죠. 2로 나가면 다시 한번 단수 쳐서 축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01로 끊어왔네요. 자, 그럼 이 돌을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단수 쳐야 될까요? 이곳이냐, 이곳이냐입니다. 정답은 지금 이곳인데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100이 달아나더라도 이렇게 잡으러 오면 되겠죠. 네, 잡으러 오면 되는데 단수를 잘못 쳐서 이렇게 단수치면 이렇게 떠서 지금은 이렇게 뜨면 네, 어떻게 됩니까? 흙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단수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렇게 단수치십니다. 2번으로 달아났을 때도 잘 막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잡으러 오면 됩니다. 자, 지금도 축에 관한 문제죠. 자, 이곳이냐 이곳이냐입니다. 자, 이곳을 뜨어야 되겠죠. 잘못해서 이곳을 뜨면 답으로 이 세 점이 위험해지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도 다음 치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에서 일로 끊겼을 때 무심코 이렇게 단수 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네, 죽어있던 돌이 살아가 버리죠. 네, 두 점을 잡아버리면서 큰일 나겠죠. 지금도 이렇게 단수 치면 네, 두 점을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끊겼을 때는 단수 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단수 치고요. 2번 떴을 때도 반드시 이쪽으로 막아서 잡으러 오셔야 돼요. 자, 지금도 단수 치는 방향이 중요하죠. 이렇게 단수 치면 두 점이 죽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방향이 중요하죠. 이렇게 단수 쳤다가는 예, 이 전부 다 죽죠. 바로 이렇게 축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도 1로 해서 돌이 연결과 끊음을 물어보는 거죠. 예,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연결하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지금도 이렇게 1로 떴네요. 그러면 이곳을 막으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약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지금도 1로 떴을 때 연결은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돌의 연결과 끊음을 물어보고 있네요. 1로 밀어서 막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로 젖혔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끊어서, 네, 이 돌을 이럴 때 이거 잡으면 되죠? 네,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젖혔습니다. 젖히는 방향이 이쪽인데요. 반대로 젖혔네, 그죠? 그러면 약점이 젖히면 뻗어라가 아니라 지금은 끊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을 젖혔을 때 끊을 수 있다라면 반드시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이 분명히 이쪽으로 젖히는 모양인데요. 반대로 젖혔습니다. 그러면 끊을 수 있죠? 네. 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뻗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은 흙이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서 전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도 1로 이었습니다. 그럼 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해 오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오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바둑 인문종합 다음 한수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